대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도 높이 올라 2018 코스프레 대학배구 유리그, 오늘은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경기를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진환입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에는 김민철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먼저 오늘의 원정팀 한양대학교의 3번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의 홍상혁, 13번의 류성주, 11번의 이병준, 8번의 박찬웅, 3번의 최진성, 17번의 김선호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홈팀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의 이현수, 1번의 정래훈, 12번의 김상곤, 11번의 문지훈, 7번의 이태봉, 9번의 박종환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1세트 출발합니다. 서브 들어갔고요. 그대로 빠르게 공격 들어갔습니다. 중앙에 이병준 선수죠. 다시 한번 홍상혁 기회가 됐습니다. 왼쪽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이현수가 이번엔 조선대학교의 공격 찬스입니다. 뒤쪽에서 살짝 넘겼습니다. 이번엔 빠르게 중앙에 8번의 박찬웅 선수죠. 한양대학교 김선호 또다시 떴고 살려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왼쪽에서 내리꽂습니다. 이번엔 블록킹! 이번에는 김진성! 이번에도 조선대학교 간신히 넘겼습니다. 조선대학교 찬스입니다. 오른쪽 내리꽂습니다. 이태봉! 8번에 박찬웅이 안전하게 넘겼고 이번엔 뒤쪽에서 후위 공격 올려봅니다. 정래훈! 공격. 예, 11번에 문지훈이 서브를 넘겼습니다. 빠르게 떴고 시간차 공격! 중앙의 시간차! 또다시 조선대학교에 이번엔 첫공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뒤쪽에서 후위 공격! 공격 성공! 홍상혁!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태봉 높이 뛰었고 서브 강력하게 좋았어요. 바르게 다이렉트로 마무리는 김상곤이죠. 김상곤이 다이렉트로 득점을 하나 뽑아내줍니다. 공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엔 받아냈고 또다시 조선대학교 이번에 블로킹! 유성주! 한양대학교 블로킹으로 오른쪽에서 연타로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 과감한 비속공.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김상곤의 서브에이스 됩니다. 서브에이스 나오네요. 조선대학교의 서브로 경기 속게 됐습니다. 이번엔 유성주 찬스 보았고요. 받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 정래훈 이번에 블로킹. 이번에 홍상혁 선수. 자, 일단 신장면에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이번엔 유성주 서브에이스. 어려워요. 이번엔 정래훈의 왼손 서브 들어갔고 빠르게 속공. 거의 개인 시간차성의 에이속공을 뜨고 있는 8번의 박찬우 선수입니다. 넘겼습니다. 한양대학교 찬스볼 빠르게 떴습니다. 확실히 중앙 쪽을 감독도 이번에는 플레이오프를 자신 있다고 말씀을 했고요. 이번에 뒤쪽에서 떴습니다. 중앙 사고대는 홍상혁 선수의 시간차 서브를 준비합니다. 유성주의 왼손 들어갔고요. 빠르게 떴습니다. 정래훈 이번에 블로킹. 이번엔 홍상혁 선수. 홍상혁이 역시 블로킹을 잡아내주면서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1세트는 한양대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경기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2세트 한양대학교 서브로 경기 출발합니다. 뒤쪽에서 후위 공격 받아냅니다. 조선대학교 이번엔 공격 디그 됐습니다.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연타로 홍상혁의 연타. 역시 두 명의 브로킹이 따라오니까 주저하지 않고 중앙의 빈자리 페인트. 김상곤의 서브 잘 받아내냈습니다. 홍상혁 쪽이군요. 홍상혁 블로킹! 문지훈! 오늘 경기 첫 번째 조선대학교의 블로킹이 나옵니다. 조선대학교 이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떴고요. 정래훈 선수. 조선대학교 오늘 경기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한양대학교 떴습니다. 홍상혁! 시간차 유성주 왼손 강력하게 이번엔 빠르게 정래훈! 들어갔습니다. 어려운 공격 성공해주는 정래훈 선수. 최진성 뒤쪽에서 홍상혁 선수 역시 중앙의 파이프 공격으로 마무리 짓네요. 뛰었고 들어갔습니다. 조선대학교 이번엔 공격 또다시 블로킹. 직선에 최진성 선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홍상혁 선수의 서브로 경기 속게 됩니다. 빠르게 시간차 뒤쪽에서 후위 공격 들어갔습니다. 들어왔어요. 정래훈 올려줬고요. 홍상혁입니다. 홍상혁 디그 됐고요. 디그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정래훈이 뜹니다. 정래훈 연타로 정래훈 중앙에 페인트. 또다시 김지승의 서브 받아냈고 떴습니다. 뒤쪽에서 정래훈 블로킹. 홍상혁이 정래훈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예, 어느새 9득점 차이까지 벌어진 양팀의 경기 떴습니다. 이번엔 네, 공격 이번엔 받아내지 못하면서 예, 브로킹이죠. 네, 박찬웅 선수 김지승 이번엔 안전하게 넘깁니다. 초선대학교 쪽으로 뛰었고 정래훈 이번엔 이태봉입니다. 이번에도 박찬웅 선수예요. 한양대학교 또다시 찬스 홍상혁 쪽입니다. 홍상혁 자 디그 됐고요. 이거 성공. 조선대학교 뒤쪽에서 브로킹. 또다시 박찬웅 선수의 세 번째 연속 브로킹입니다. 네 보내고 김지승 세타를 기용한 양진웅 감독이고요. 예 이번엔 서브 범실. 이번에도 조선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2세트 역시 한양대학교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25대 13 2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타투 중앙에서 또는 레프트 라이 쪽에서 브로킹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3세트까지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고요.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태봉 뛰어졌고 그대로 김상곤 김에서 7득점을 뽑아냈고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격 막혔고요. 이번에 연타로 센스 있는 플레이 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경기를 어렵게 풀고 가는 원인이죠. 김상혁 이번에 서브 에이스가 됩니다. 높이 떴고 이번에 네트바크 들어갔습니다. 떴던 시간차 김상혁 역시 세타 최진성 선수에게 올라가는 토스 떴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앙 공격에서 살려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한양대학교 찬스가 왔습니다. 떴고요 그대로 공격 들어갔습니다. 이병준이요 그렇습니다. 이병준 선수 서브 범실이 나왔고요. 받아냅니다. 리시브 좋았고 뜹니다. 홍상혁 이번에는 중앙을 파고든 시간차 예. 이번에도 불어냈고요. 다이렉트 좋습니다. 박찬웅이 이런 어려운 높이 뛰었고 서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시간차 공격 홍상혁 홍상혁 선수 역시 홍상혁 한양대학교 떴습니다. 뒤쪽에서 김선호 받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번에 성공 문지은 다시 한번 예. 이현수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속공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들어갔고 이번에도 토스 불어냈습니다. 한양대학교 떴습니다. 돌아 들어가서 이동 시간차 들어갔습니다. 이병준 선수 이수 왔고요. 유성주 받아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이태봉 정래훈 쪽으로 정래훈 블로킹으로 잡아냅니다. 오늘 경기 한양대학교가 3세트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한양대학교 3대0 깔끔한 승리를 가져갑니다.